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중렬 박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선결신문은 94세 장중렬 목사 미국서 소천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주선결교회 전 총회장 장중렬 목사가 지난 9월 30일 94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은 미주선결교회 5대 총회장이며 서울신대 신학대학 원장과 총회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생전 온유하고 영성이 가득한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평생 학습자라는 말을 들으며 공부에 열심을 내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횟수를 성경책에 적어 놓기도 했다. 또 항상 책을 읽고 좋은 책은 여러 권 구입해서 주변의 목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 예배는 10월 6일 나성 성결교회에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엄수되었으며 하관 예배는 12일 다우니 가주 장의장에서 진행됐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장녀 이혜경, 차녀 장혜원, 손녀 이주희 이민희 씨가 있다. 제가 장중렬 박사님을 기억하는 짤막한 추모사를 보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0년간 재직하실 때 연구실을 찾아뵐 때마다 물론 길거리에서도 항상 형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항상 기뻐하셨고, 그때마다 항상 식사비를 먼저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식사 기도 중에 식사비를 몰래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학과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인지 우리에게 늘 선교적 비전을 심어주셨고 서울신학대학교를 떠나시며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는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외로이 사시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사모님과 다시 회유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선배와 학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고 장중렬 박사님을 영원히 존경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어서 미주선결교회 교단장 천국 환송 예배 녹화 장면 중에서 김병호 목사 필그림 교회의 양력 소개와 조사를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 장중렬 목사님은 저에게 친필로 본인의 양력을 적어서 건네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장중렬 목사님은 1929년 12월 11일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부친 장경보 씨와 모친 박수리 씨 사이에 6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46년에 입교하셨고, 1956년 10월 장기선 씨와 결혼해서 슬하에 예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유학차 도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30일 오전 10시 39분에 9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풀러 신학대학교 스쿨 오브 홀리 미션에서 TSM과 우리 교단 최초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6.25 사변 후미 25사단의 종군 통역을 하셨고 여주의 왕대리교회 그리고 여주선결교회 전도사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목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임관하셨고 또 6개월 동안 미 군목학교를 이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OMS 선교회 한인 총무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LA 지방의 제1 선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미주 선결교회 제5대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및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과 선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고 알란티펫의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유가족은 장녀 이혜경 씨와 손녀 주희 미리가 있고 차녀 장혜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 그 제목을 A Living History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던 혹은 떠나있던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제가 전도사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원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일찍 꿈꾸었던 미국 유학의 길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사실을 고민하면서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르고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오늘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 서울신학대학 신대원장 장중열 목사인데 만나고 싶으니 속히 학교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찾아뵈었을 때 자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앞으로 교단이고 학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입학하는 즉시 내 조교가 되어서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을 신대원장 조교를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을 제외하고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뵙고 식사하면서 목사님과 저는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참 깔끔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인들이라는 쓴소리가 있지만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은 품위와 인격을 갖추신 향기로운 분이셨습니다. 흔히 은퇴하시거나 원로가 되시면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오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존재는 항상 넉넉했고 영혼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성이 아주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항상 영어성경 NIV를 들으셨고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그 횟수를 다를 정도로 성경책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공부하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학습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셨고 그리고 좋은 책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저를 비롯한 주변의 목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서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셨습니다. 목사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고 단아하신 목사님도 말년에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저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저는 목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만남으로 냉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책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9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따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얼바인에 내려가서 목사님의 모습을 뵈었을 때 평소에 저와 자주 나는 대로 가장 좋은 그림은 본인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대로 목사님은 침대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과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중한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소중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사모님을 천국에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영원의 미소를 머금고 유가족들과 우리들을 바라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해는 뜨고 집니다. 바람은 불고 시간은 갑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겸이고 저도 장중열 목사님처럼 제 인생의 남은 날을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어서 전...